그게 잘못 아닌 거 아는데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. 부모 자식 년이 꼬였다고 잘라낼 수가 있나? 아, 너 그때 이러다 지키면 어쩌려고 그래. 사부님하고 회장님 아시는 말이야. 강렬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. 야, 너 휴대폰 번호 어떻게 돼? 네? 새벽이한테 연락 오면은 오빠한테 꼭 좀 연락 좀 해줘. 커플 뒤에 전화번호까지? 아무래도 여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. 괜찮아.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. 그걸로 충분해. 더 이상 후회하지 마요. 뭐라고요? 수빈 씨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잖아요. 새벽 씨한테 한 일. 당신 딸이가 뭘 한다고 그래? 누가 후회하고 있다고?